자, 이 경제적인 변화가 사회를 또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요, 성리학적 사회는 성리학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신분에 맞게, 너희들 신분에 맞게, 그냥 분수에 맞게 사는 사회를 가장 안정적인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양반은 양반답게, 천민은 천민답게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신분이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전쟁 이전까지 요런 네 개의 어떤 신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저희 집안은 족보가 없네. 네, 족보가 없어서 쌍놈 집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족보 좀 있으십니까? 몇 대손이십니까? 무슨 파이 몇 대손? 네. 몰라요? 쌍놈 집안이요. 아,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계열화되어 있고, 이렇게 신분제가 이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야, 여기요. 양란 이후가 되면서 말이죠. 납속책! 공명첩! 이런 것들을 정부에 발행해. 정부가 지금 돈이 없잖아. 전쟁 끝나고 나니까. 돈이 없잖아. 그죠?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예직 양반 임명장을 판매하는 거예요. 명예직 양반 임명장. 야, 너희들 돈좀 내봐. 그러면 내가 저기 너 양반 줄게. 양반 내면 좋은 게 있어요. 군대를 안 가도 돼요. 어허, 그렇구먼. 요거. 근데 여러분들 조선후기에는요. 이 명예 양반직을 살 만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굴까? 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양법이 일반화되면서 다섯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한다고 한 명이 광작하면 돈좀벌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이 SNS 올리고 싶은 거야. 나좀돈좀 있어. 나 이제 양반이야. 이거 하고 싶은 거야. SNS. 양반직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사람들이 돈을 내겠죠. 정부는 그 돈 받는 거야. 요걸 납속책이라고 합니다. 공명첩. 이름이 되어 있는 임명장. 요거 딱 올리면 이제 그때. 이 광작경에 있던 그 농민들은 SNS에 올리는 거야. 짜잔, 나 양반.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양반은요, 옛날 조선 전기 양반들이 아니야. 이제 이 양반들도 잔반 향반. 잔반은 뭐냐면 몰락 양반이야. 그냥 위안을 삼자면, 저희 집은 원래 양반 집안이었는데요. 예, 몰락한 양반 된 것이죠. 조선 후기에. 그래서 이 잔반들이 족보를 팔아요. 예, 족보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쪽 계열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위안을 한번 가져봅니다. 원래 우리는 양반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이 몰락 양반이 되면서 족보가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족보가 없어요. 아, 자꾸 경주 최씨 집안에 전화가 온다. 어떡하지? 아, 미치겠어 진짜. 아, 계속 전화가 온다. 어떡하냐? 왜냐면 족보가 없으니까 좀 쫄리더라. 아, 경주 최씨는 맞는데 아, 우리 강의에서 우리 할아버지 최치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전전 안녕하십니까. 경주 최 씨반입니다. 이러면서, 어이, 선생님은 무슨 파야 몇 대손이십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이 시대에 와서도 그런 게좀 있더라. 어쨌건 간에. 예. 전 그렇게 해서 한번 지금 방어를 한번 해보려고요. 아, 저희 집안이 몰락 양반이라서. 네. 지금 족보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향관은 뭐냐면요. 중앙의 권력은 없는데 지방에서는 여전히 양반 행세할 수 있는 향초되어 있는 양반. 이렇게. 그러니까 양반집 분화가 되는 거야. 옛날에는 양반하면 뭐 그냥 다 황당형. 짱이었지. 근데 지금은 이제 조선 후기 와서는 이게 다 분화되는 거야. 아주 전쟁은 이렇게 사회 모습을 많이 바꿔놨어요. 네. 그리고 중인들을 보면요. 이거 이제 사실은 이제 기술직에 있는 중인들인데 사알, 전문직 중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얼은 뭐냐면요. 사얼은 뭐냐면 첩의 자식들, 첩의 자식들. 근데 이 첩의 자식들은요, 양반이 될수 없었거든요. 이번에 있잖아요, 유명한 그 홍길동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저의 신세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서울이야. 홍길동이 서울, 서울. 예. 서울. 그런데 정조 때가 되면요, 정조 때가 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규장각, 규장각. 이 규장각을 통해가지고 이 서울들이 관직에, 높은 관직에 등용이 됩니다. 예, 정조가 이제 그걸 열어놓은 거야. 검서관, 규장과 검서관인데 책을 마찬가지로 검사하면서 자료 같은 걸 수집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박제가. 여러분 기억나요? 박제가 효종 때 북벌! 그런데 이제 북학운동으로 바뀐다 그랬을 때그 박제가가 바로 이 규장과 검서관으로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세상이 바뀌게 됨을 이야기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북학파. 조선 후기 북학파. 북학. 알죠, 여러분들?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문직 중인들은요, 원래부터 이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원들을 보면서 뭐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상소를 올리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어쨌건 이들도 우리도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처럼 이렇게 동아리 형성해가지고 시를 짓고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근데 사실 이 전문직 중에 돈이 많거든. 왜냐면 통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 가가지고 상인 물건들을 교육하면 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제 돈이 굉장히 귀한 시대가 되는 거야. 조선 후기 오면서 이제 돈이 좀 조선 전기만 해도요 장사하는 사람들 되게 우습게 봤거든. 어디 감히 거짓말하면서 돈을 번단 말이냐? 선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제 조선기 와서 이제 세상이 변한 거야. 양반들도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어볼까 이름 나온 게 이제 허생 아니겠습니까. 그 박지원의 그 허생전에 보시면 그 양반이 와서 돈 막 벌잖아요. 이게 다 조선기 그 분위기 나온 거야.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상민이야. 아까 제가 다섯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한 명은 광작경이 할 수 있었고 그 한 명은 돈을 엄청 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공명첩 같은 거 사가지고 양반, 명예양반이 제공했다라고 설명드렸죠. 점프점프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양반수가요. 양반수가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수는 감소해요. 요게 핵심이야. 양반수는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수는 감소한다고요. 전 인민의 양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양반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야. 잔반으로 가야 돼. 난 계속 잔반. 난 원래부터 양반이었는데, 우리 집은 몰락 양반한 거야. 족보 팔았던 거야. 네. 자, 바로 그런 상민들. 이 상민들이 이제 돈을 번 상민이 있어요. 분홍들. 이 분홍들이 공명첩을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족보를 사가지고 족보를 매입한다든지, 심지어는 족보 위조까지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 족보 있으세요? 네. 굉장히 오래된 족보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족보에 한 200년 됐나봐요. 네. 바로 요 200년 때는 쇠삥 족보로 네, 위조도 가능하고요. 매입도 가능했습니다. 요게 200년 흘러가니까 굉장히 오랜 족보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자, 최근에, 우리 시대에 이렇게 뭐가 중요해. 네, 족보 없는 집안에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런 분홍들이 이렇게 신분상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다섯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한다고 했으니까 이 네 명은 토지에 떨어져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임노동자. 이 임노동자들이 이제 광산경영도 가고, 날품팔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받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진짜 이 향촌의 양반과 이제 그 향촌의 양반이 된 일반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둘 사이 관계가 어떻게 했니? 야, 이 향반은 저게 이 상놈 집안이 우리 감히 공명첩 샀다고 양반 행선 이놈! 할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쪽 분홍, 이 양반에서 내가 이제 돈이 많단 말이야. 내가 양반이지. 넌 돈도 없잖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향촌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이놈! 왜 나도 양반인데? 라고 하면서 향전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겠죠. 아, 조선이 정말 신분제가 아주 격변기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왜냐면 그래야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시스템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 지금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천민은요. 노비수와 굉장히 천민들도 이제 점프 예, 막 올라가는 신분상승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아니 조선 전기는 신분이 거의 고정화되어 있었는데 조선기 와서 막 점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백정.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이었잖아. 조선의 백정은 네, 천민, 소작고 대지작고 백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비들도요. 나중에 이제 공노비해방 순조 때 노비해방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선 후기 와가지고요. 의식이 굉장히 성장을 해요. 의식이 성장. 왜냐면 나 돈도 있고 이런 어떤 성략적인 신문제도 이게 뭐가 중요한데 라는 어떤 생각들이 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바로 종교들도 이때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들어온 종교가 뭐였냐면 천주교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서 그래? 이제까지 그 신분제도라고 하는 거 사실 노비가 주인한테 막 맞아도 사실 노비는요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면 난 노비니까. 이 당시엔 그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는요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한데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의식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천주교도 있었고요. 이게 서학이라고 합니다. 동학도 있었어요. 동학. 서학 동학. 다 똑같이 인내천 사람이고 하늘입니다 라고 하는 인내천 똑같은 내용들이 이게 평등 의식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이런 의식들이 성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그런 과정 속에서 서민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문화를 향유하거든요. 요즘 보니까 돈 많이 버신데 그림 많이 사시대. 막 야, 뭐 엄청나더구만. 저는 아직 그림 살 수 있는 그런 돈은 없습니다. 어쨌건 자 그림만 이건 뭐냐면 돈이 있으니까 이제 문화적인 향유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당시에 유명한 그림들 풍속화 이런 걸 이제 사겠지. 왜냐면 풍속화 재밌는 거야. 풍속화 그림 그리는데 거기에 내가 나와 있어.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대문대 풍속화 보면은 거기 사람들 들어와 있는데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 누군가 보고 그랬을 거 아니야. 여기 내 얼굴이 있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풍속화, 이런 풍속화들이 굉장히 유행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예, 그런 과정 속에서 한글 소설. 한글 소설. 예,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책을 보면서 즐기고 싶은 거야. 예, 나도 드라마 보고 싶은 거야. 예,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판소리. 예, 판소리에도 뭐, 이리 오너라.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나도 이제 드라마도 보고 싶고 뮤지컬도 보고 싶고, 왜냐면 나도 좀 여유가 생긴 거지. 그런, 항상 여러분들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넉넉한 좀 이렇게 여유가 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한글 소설, 판소리, 풍속화 이런 것들이 하면 서민 문화에 발달되었고 지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뮤지컬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내 OTT 보면서 다운받아서 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로 오는 모습들이 바로 여기 조성립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문제도가 무너지면서 전쟁 이후에 신문제가 막 우르르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들이더라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왕조 500년, 여러분들 정치의 흐름도 쭉 보시고요. 양란의 기점으로 조선 전기 사회와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열심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근대 끝났습니다. 와, 구석기 주먹도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대동법까지 왔습니다. 그 엄청난 70만 년의 역사를 그냥 단숨에 달려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제 바람 좀 돈 거야. 이제 근현대 가면 되는 거야. 완강할 수 있어. 완강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네, 내가 시간 줬다. 3일 끝내기. 좀 더 시간 주면 일주일 안에 끝내기. 그 이후에 별 채우기 하면서 복습하기. 준비됐죠,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